예, 엊그제 고향 안동에 가셔서 네.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시기를 영호남 역차별이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의 역차별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당시의 발언을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차별했을 때는 영남이 특혜를 받은 혜택을 얻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말하자면 지역 문제를 너무 거칠게 접근하신 잘못이 있고요. 잘못하면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뢰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과거에는 군사정권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국은 지원했던 그 정치 집단으로부터 실제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냐. 수도권은 이렇게 집중돼서 혜택을 보지만 결국 지방 피해의 역차별을 같이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었으니까요.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그 앞에 영남과 호남에서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영남이 혜택을 받다가 지금 역차별되고 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실제로 녹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낙연 후보, 추가 질문을 이재명 후보께 하실 거면. 과거 한때 군사 독재 정권들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지배 전략으로 차별을 했을 때 어쩌면 상대적으로 이 영남 지역이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이제 정치 구조도 바뀌어서 오히려 저는 영남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실제로 녹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한때 군사 독재 정권들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지배 전략으로 차별을 했을 때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실제로 녹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뢰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